이거이다,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.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고, 다른 한 근은 4와 5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. 그럼 음수, 음수, 양수, 양수 이렇게 풀면 되겠네. 네. 대칭 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? X는 대충 3 부근에 있겠지. 네. 대칭 축의 식은 2의 2분의 b지. 그게 2와 4 사이겠지. 1은 양수고, F2는 음수가 되겠지. 비가 5, 6, 7이 되겠지.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럼 A는 1이 될 수밖에 없지. 그럼 C는 어떻게 돼? 두 근의 곱은 3C지. 대충 1.5랑 4.5 곱하면 얼마야? 6.75. 그러니까 C는 2가 되겠지. 네. C가 3이 돼서 9가 될 수는 없으니까. C가 2면 6, 1, 마이너스 5나 6이 되기 7은 안 되지.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데. 4, B가 5면 10 플러스 3, C가 음수지. B가 5보다 커야 되니까 B가 6. B가 5보다 왜 커? 근데 B가 5 돼도 되잖아. 근데 이렇게 넣으면 4 마이너스 2B 플러스 이거 B가 5일 때지. 네. C가 2보다 작아버리니까 안 되지. 아. B는 6이 돼야겠지. 네. 이게 답이 되겠네.